오늘은 방탈출 카페에 갇힌 커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저랑 같은 반 친구인 지우, 수찬이 커플은 낡고 오래된 방탈출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. 분명 이 패턴이 맞을 텐데 이상하다. 고민할 때 미간에 주름 생기는 거 귀여워. 남의 미간 그만 보고 좀 도와줄래? 그치만 난 방을 탈출하고 싶지 않은걸. 말을 말자. 됐다. 대박. 나 이런 거 처음 풀어봐. 좀 귀여운데 못하는 게 없을까? 어? 이상하다. 분명 풀었는데 이게 왜 안 열리지? 고장난 게 아닐까? 마치 널 만나 고장난 내 심장처럼. 빨리 인터폰이나 해봐. 네, 상자가 안 열려서요. 그렇군요. 아, 참고로 제 여친 겁나 귀엽습니다. 왜 인터폰에 대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? 잠시 후 방탈출 카페 직원분이 도와주러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고장난 것 같네요. 어떡하죠? 역시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니까. 그럼 즐거운 게임 되세요. 바이바이. 윌크의 은밀한 비밀이 뭐지? 유통기한이 지났나? 얼업쇼? 왜 아직 거기 계세요? 열쇠를 밖에 꽂아두고 왔나봐요. 와하하. 와하, 아니잖아요. 도와주러 와서 갇히면 어쩌자는 거예요. 하는 수 없죠. 정당하게 문제를 풀고 열쇠를 얻어서 나가는 수밖에. 답은 알고 계시죠? 에이, 그럴 리가요. 오늘 첫 출근인데. 아, 내가 어쩌자고 섭외수찬이랑 방탈출 왔지. 이러다 영영 못 나가면 어떡해. 영영 못 나가면? 어머, 행복해. 뭐라는 거야 이 변태 자식아. 할머니가 될 때까지 여기 있긴 싫단 말이야. 걱정 마, 베이비. 눈가에 맺힌 보석이 마르기도 전에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. 수찬아, 너만 믿을게. 저도 수찬 씨만 믿을게요. 그 후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방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감 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겨우 탈출했다고 해요. 와, 드디어 밖이야. 밖에서 보는 너도 귀여워. 축하드려요. 여러분이 없었다면 탈출은 불가능했을 거예요. 자, 그럼 수리비는 몇 개월 할부로 할까요? 아, 그건... 이야, 정말 놀랐습니다. 화장실이 급하다고 문에 헥토파스칼 킥을 날릴 줄이야. 덕분에 이렇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말이죠. 수찬아, 튀어! 아, 거기서요! 다음에 또 올게요. 방탈출보다 어려운 건 솔로 탈출밖에 없는 것 같네요. 여러분은 방탈출 카페에서 문을 부수기 전에 꼭 직원분께 도움을 청하길 바래요.